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산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좀 짚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삼육물산인데요. 평소 같았었다면 좀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시장이 힘들어서인가요? 26%까지 올랐다가 이 시각 현재는 1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을 국산화 성공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예, 삼육물산 저희한테 방수 한번 했었거든요. 지난주쯤에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햇반 해가지고 차단성 필름, 그러니까 저희가 일회용 그 밥에 차단 되어 있는 필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일본에서가 독과점 했었던 부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국산 소재가 됐고,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등록 소식에 의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는 차트였죠. 결국은 이 우상향 차트 하는 힘이 결국은 주가 상승에는 이런 재료도 중요하지만, 차트 모습에서도 상승 추세에 있는 아무래도 차트가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 26%까지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내려오는 거는 아무래도 신고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아무래도 욕구들이 좀더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져서 주가가 조금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결국 기존에는 기대감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국산화 소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계속 적극적인 지원, 이 부분인가 세제 지원과 R&D 사업, 결국 이런 부분의 지원과 펀드를 통해서도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화 소재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눈여겨보시고, 이미 예전에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요.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시니까 5일선과 21선까지 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대응해 보시는 게 좋고, 결국은 차트적으로도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과 국산화 소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